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스카이트렉스가 선정한 세계 항공사 순위 탑 10, 각 서비스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서 발표한 내용이라는데요. 참고하시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바로 순위를 보도록 하죠. 아, 아쉽게도 한국 항공사는 순위에 못 올라왔습니다. 22위에 올랐는데요. 그래도 설명해줘야겠죠? 자, 22위에 대한민국의 아시아나 항공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초기 김포공항 국내선만 이용했던 작은 항공사였지만 대한항공 독점에서 벗어나 항공사 경쟁체제를 달성한 항공사입니다. 특히 이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면, 특히 생일 때 타면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생일 때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아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대한항공과 엄청 친한 항공사인데요. 인도 시나의 가루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항공사는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도 기내식을 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자, 9위에는 하이난 항공이 되었습니다. 스카이트렉스에서 선정한 5성급 항공사 중 하나로 서비스의 질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일 정도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실 때 이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8위에는 에티아드 항공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항공사인데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항공사입니다. 거기다가 기내식 1등석 부분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그저 그런 편입니다.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엄청 불편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를 가실 때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뭐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한다면 타시는 걸 추천하는데, 네. 7위에는 독일의 루프트한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인데요. 운임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기내식이나 서비스면은 가히 유럽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에어버스 A340을 최다 보유한 항공사이기도 하고, 특히 이 항공사를 타시면 마슈타이너라는 맥주를 드셔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정말로 좋습니다. 벌써 또 입에 침이 보이는데요. 맥주 아시잖아요? 독일 맥주. 네, 드셔보세요. 꼭. 미성년자여도 좋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6위는 대만의 에바 항공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개발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제도를 시작했는데요.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대만 최초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안전한 항공사로 인증을 받은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5위는 캐세이 퍼시픽입니다. 중국의 항공사인데요. 영국과의 합작 기업입니다. 194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자 홍콩으로 이전한 회사입니다. 세계 메이저급 항공사 중 최초로 후면 고정식 좌석을 선보였는데 KTX 일반실 좌석과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간식으로 컵라면을 주는데 맛이... 백숙 국물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약간 기스면 같이. 그리고 기내식이 중화요리인 것 같은데 서양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중화요리입니다. 4위에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입니다. 이쪽 동네는 돈이 남아도니까 항공사들도 비행기다 돈치를 해놨습니다. 그냥 5성급 호텔이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스날이나 생제르맹, 밀란, 함부르크의 스폰서로 잘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 회사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계약으로 3천만 유로, 하나로 395억 원을 계약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와... 3위는 아나 항공입니다. 전일본 공수라는 명칭의 회사인데요. 일본 회사입니다. 아마 일본 가실 때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아마 3위에 랭킹될 정도니까 서비스도 수준급이라는 뜻이겠죠. 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23년에 우주여행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년 안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2위는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무엇보다도 승무원들의 옷이 제일 특이한데요. 마치 생맹 검사용 그림처럼 옷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상용 노선을 운항했었는데 싱가포르부터 뉴욕까지 직항 노선이었습니다.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소요시간은 23시간 5분 거리 15,000km였습니다. 자, 1위는 바로 바르셀로나의 스폰서 카타르 항공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제일 많고요. 고급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상 상식의 벽을 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주제로 만나 뵐 테니까요.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